물론 사드로 얼어붙은 한중 경제 교류가 이번 중국 방문으로 회복될지가 관심사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사람이 먼저가 아니겠냐며 감성적으로 중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. 역시 베이징에서 정유미 기자입니다. 중국 방문 둘째 날 아침,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베이징 시민이 많이 찾는 식당을 찾았습니다.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만둣국에 꽈배기, 두유를 먹고 식당 직원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.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는 자신의 국정 철학을 꺼냈습니다.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두운 과거는 날려버리고 더욱 굳건한 한중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거듭 손을 내밀었습니다. 배우 송혜교 씨와 그룹 엑소 등 중국인에게 익숙한 한류 스타들도 함께했습니다. 양국 정상은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우선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도 FTA를 맺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또 한국과 중국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 교류 협력과 미세먼지 대응 같은 환경협력 계획 등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. 두 정상은 국빈 만찬에 이어 잠시 뒤 한중 예술인들이 함께 준비한 문화교류의 밤 행사에 참석해 우위를 다질 예정입니다. 베이징에서 SBS 정유미입니다.